뉴욕 기다리쌤입니다. 자, 이쁜문식이라고 해서 만두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. 진하고 깔끔한 짜장면 3,000원.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실내 환경은 뭐 그닥. 자, 군만두를 먼저 시켜서 나왔습니다. 비주얼은 보통 집 만두와 비슷하고요. 가격은 5,000원. 아주 바삭하게 튀겨져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겉에 이렇게 그 얇은 막이 무슨 막인지 잘 모르겠는데, 이 겉표면에 붙어있는 얇은 막들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입 베어먹은 만두 속 안 속을 한번 보여드리는데, 자세히 다 펼쳐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고요. 잡채가 들어있지 않은 게 특이합니다. 만두 안에 있는 내용물이지만. 그리고 샤롱바오라고 해서 중국식 물만두 시켜봤습니다. 중국식 만두 요리로서 다진 고기를 소맥분의 껍질로 싸서 찜통에 찐 딤섬이죠. 그냥 만두입니다. 이 집의 만두는 피가 굉장히 얇습니다. 조심히 먹어야 돼서 일단 육즙을 한번 빼봤는데,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방송에서 소개한 만두집답게 육즙은 많이 들어있습니다. 조심히 먹어봤습니다. 맛이 특이하네요. 왜냐하면 만두피가 얇아서 안에 내용물을 씹는 데 있어서 식감이 좋긴 합니다.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. 다시 한번 갔다가 육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터트려 보겠습니다. 기술인 것 같아요. 네. 안에 육즙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찌면서 육즙이 저렇게 살아서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그 한 부분만 봐도 그것은 노하우죠. 예. 죄송합니다. 또 혼자서 우물우물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려니 하고 봐주시면 참 좋겠네요. 쩝쩝 소리 안 나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자, 몇 개를 만두를 먹고 이제 한 두 개가 남았습니다. 육즙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게 신기해서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육즙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오는 육즙이 거의 3분의 1이 만두 안에 저렇게 꽉 차 있죠. 예. 방법을 참 알고 싶은데, 그래서 뭐 팍팍 하되거나 느끼하되거나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없습니다.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. 육즙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니까 얌전 빼고 점잖은 자리에서 먹기는 힘든 음식입니다. 어떠셨습니까? 저만 혼자 먹고 갑니다. 죄송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기다리쌤이었습니다.